어제 이어서 오늘은 연필로 그렸는데요. 그 형태 잡는 거에 대한 얘기, 그리고 그림의 구조, 그리고 뭐 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. 그 우리가 그리는 거는 3차원의 정보를 2차원으로 옮겨서 그리드화 시켜서 그린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지금 그린 거는 이제 연필로 그린 거를 완성 요 정도로만 했어요. 예.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그리고 있는 모습을 좀 빨리 돌려서 연결을 할 거예요. 예. 그걸 올릴 테니까 한번 보고 어떤 식으로 그림이 완성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. 그리고 사진을 따라서 그리는 모작이 좋은데 이제 거기 안에다가 어떤 뭐 그물 표시라든가 뭐 뼈대라든가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아웃라인 기준으로 해서 길이 그리고 가로 세로에 대한 길이 그리고 각도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그리는 게 경험상 제일 쉽게 받아들여지는 방법이더라고요. 그런 어떤 뼈대라든가 이런 것들 그린 하고 뭐 어떤 그리고 몇 분의 몇으로 나눠서 그리고 하는 거 자체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리면서 터득했던 어떤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.